깊이 있는 시선으로 시장 이슈를 진단합니다.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까지 가장 관심 있는 회사 인물은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이길래 니콜라와 테슬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오늘은 테슬라에는 있지만 현대차에는 없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 2차전지 그리고 또 여러 자율주행, IT의 변화들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권순우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 네. 정의선 부회장이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강모 회장 만났잖아요. 예, 예. 최태원 회장도 만난다고 해서 처음에는 삼성이 SDI가 자기 물건들을 좀 팔기 위해서 정의선 부회장을 초청해서 한 것처럼 했는데 이후의 예. 구도들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판을 좀 만드는 듯한 느낌을 갖거든요. 소위 재벌 3세들의 배터리 동맹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절실함? 예.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네. 얘기의 결론은 아까 첫 번째 말씀이 잘못됐다. 그게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 좀 배터리 좀 사줘라. 요럴려고 만난다라는 개념이 네. 과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양쪽 회사 모두가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부품을 갖다 쓴다는 개념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방식은 야, 얘네가 진짜 거의 한 회사처럼 같이 개발을 해도 진짜 선두에 있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비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드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세계적인 독일 회사라든지 일본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본 회사들이 기술을 훨씬 더 좋았고 전자재료 소재 같은 것도 훨씬 더 뛰어난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어떤 기술과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가격, 그 생산 공정을 효율화시켜서 나타났던 가격이나 이걸 통해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 이 부분들이 기술력이 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다 망하게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 회사들이 망하면서 생겨난 그 시장의 파이 이걸 삼성전자가 쫙 빨아들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신규 투자 더 이상 그 추격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쏟아부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 삼성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초기 돼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예. 속도와 물량으로 사실은 잡아먹는 게 삼성의 전략 아닌가요? 예. 네네. 그 초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는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 배터리는 테슬라보다 잘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걸 조합해서 양산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속도가 오, 이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떨어뜨릴 자신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분명히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진 않은데 성능이 더 좋진 않은데 야, 저게 대량 생산이 돼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일본의 반도체 회사나 독일의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빅3라고 하면.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진짜 그 생산량 자체도 1등이고 기술적,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같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밀도인가요? 밀도. 이게? 예. 그러니까 차에다 실었을 때, 그러니까 차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한계가 있는데 네. 에너지 밀도가 적으면 먼거리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LG화학의 배터리는 정말 그 전 세계 어느 배터리 회사보다 현재로서 밀도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그 이제 2차 전지 막 뜰 때 한 1년쯤 됐나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역시 파나소닉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예, 예.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제쳤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파나소닉이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LG화학은 파우치형을 만드는데 네. 파우치형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요.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그럼 파나소닉은 그 원통형, 그 되게 구세대 기술이거든요. 예. 이걸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냐라고 보면은 그 파트너가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진짜 그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검증된 기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너무 과도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테슬라는 뭔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을 때 그 일본 회사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거기서 생겨나는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이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결별을 하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낼 준비를 거의 다 과쳐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흔들린 적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 현대차하고 SDI나 LG와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구강모 회장,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재벌의 어떤 탑 레벨이잖아요. 네. 이들이 만나서 그거에 대응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판이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의미를 해요. 심지어 테슬라는 최근에는 그 중국의 CATL이라고 예.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데 그렇죠. 여기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랑 파트너십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회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조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인산철이라는 좀 저가품, 성능이 좀 떨어지는 애하고 왜 이걸 합작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보이는 거고 그 떨어진 가격 수준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의 가격이 역전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보통 이제 킬로와트시당 100달러 정도를 얘기하는데 CATL은 지금 60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군요. LG화학은 한 150달러? 그러면 이게 테슬라라는 모델에 정말 그 킬로와트 시당 60달러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서 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잡스 같은 사람이면은 그런 품질에 대해서 엄청난 편집적인 그 경향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른 모양이군요. 근데 네. 근데 이것도 네. 사실 애플의 카메라와 네. 삼성전자의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의 카메라가 더 좋아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 그 아이폰 특유의 감성 있잖아요. 애플의 카메라는 좋다고들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예. 사진 예쁘게 나오잖아요. 예, 예쁘게 나오죠. 근데 진짜 카메라 기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기술로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소비자가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이냐에서 그 애플, 잡스가 추구했던 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래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조합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판을 만들고 그 판 안에서 자기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생겨나는 그 이익을 토대로 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추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모델이 모바일 폰 시장에서는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잡스까지 가면 이제 돌아서 시간이 너무 없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될까? 그러면 현대차의 그 절박함이 있고 또 2차 전지 업체들도 비슷한 니즈가 있는데 말씀하신 적어도 현대, 삼성, LG, SK가 그런 테슬라의 미래에 대비하기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약간 질적인 결합 정도로 묶여야 된다. 이런 예. 인식이 실제 있어요? 있죠. 있어요? 굉장히 절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계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전환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겠다는 싶은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서플라이 체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얘기 중에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좀 잠깐 네네.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갈 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율주행을 테슬라 차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네. 근데 자율주행의 성능을 한번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 뭐 1등, 2등, 3등이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GM 여기가 1등, 2등, 3등이고 거기가 뭐 자율주행 훨씬 먼저 시작했죠. 예. 네. 테슬라는 거의 꼴등입니다. 아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꼴등입니다. 네, 이제 현대차는 없고 테슬라에는 있는 것이란 주제 얘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과연 테슬라에 뭐가 있느냐.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이 꼴등인데 네. 그 현대차도 한 4위, 5위, 뭐 10위권 안에는 들어요. 그 앱티브라는 굉장히 좋은 자율주행 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테슬라는 꼴등인데 왜 사람들은 오토파일럿에 열광하면서 나머지 자율주행에는 관심이 없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는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단계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레벨 2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주행 고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렇게 브레이크 좀 밟아주고 앞에 차 없으면 좀 속도 좀 내주고. 국내에는 ADAS, ADAS라고 해서 ADAS라고 좀 알려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냥 ADA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DAS를 현대차는 HDA라고 표현을 하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네. 상황. 그럼 웨이모나 이제 그 뭐 그 앱티브나 뭐 크루즈나 이런 애들은 5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아예 필요 없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석에 필요 없이 뒷좌석에만 딱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순위가 높고 테슬라는 순위가 굉장히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식이 좀 다른 게 테슬라는 그 앞에 있는 그 업체들은 뭐 라이다 같은 고급 센서, 굉장히 인지 능력이 뛰어난 센서들을 총 동원해서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단가가 제일 비싼 부품이잖아요. 비싸죠. 네, 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선도 업체들은. 테슬라는 아, 뭐 라이다 그거 필요하냐. 우리 카메라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딥러닝 이거를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 5단계 안 한다. 우리 2단계를 최대한 고도화하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참 B급 전략이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예 저거는 그냥 뭐 그래봐야 한계가 거기 그러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전이라는 게 예. 과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진짜 뭐 5G 통신부터 해가지고 이걸 뭐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성능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 안 받고 잘 다니고 뭐 옆에 뭐 옆에 끼어들기 하면 잘 인식하고 네. 뭐 신호등 잘 보고 뭐 저기 뭐 교통사고 난 데 있으면 피해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카메라 기반의 그 인식, 비전 인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그럼 테슬라 전기차 국내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예. 뭐 모델 S인가 해서 모델 3가 많이 돌아다니죠. 거기에도 그러면 이 기능이 다 탑재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꼬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딥러닝을 시키면서 네. 점점점 고도화를 해 가는데 오히려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조 원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60조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시장 가치가 예. 뭐냐면은 그 완전 자율주행,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과연 올 것이냐,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오토파일럿은 딥러닝을 통해서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요새 사람들이 오토파일럿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잡니다, 사람들이 자꾸. 잔다, 차 안에서. 예. 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면서요. 예. 네.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했는데 뭐 앞에 차 잘 따라다니고 예, 예. 뭐 커브길 잘 틀어 다니고 사고 난 거 다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타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 슬리핑 딱 치시면은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는 사진. 예, 다 자고 있어요. 저 완전 그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쳐박고 주무시네. 네. 뒤를 제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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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할 정도의 어떤 그 자율주행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S든 뭐 이런 차가 그대로 있었는데 뭐 테슬라 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 우리가 딥러닝 수준이 좀 더 높아져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판 하나를 바꿔주고 업데이트를 네. 해줬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냥 뭐 그냥 그랬던 차가 갑자기 거의 뭐 자율주행 차에 근접하게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까 제가 서플라이 체인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자동차라는 거는 엔진이 있고 뭐 파워트레인이 있죠. 이게 뭐 조향 따로, 뭐 제동 따로 예. 이게 요런 부품들을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부품이 뭐 만 개가 되나 2만 개가 되나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뭔가 부품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나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예, 예. 테슬라는 처음부터 우리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딥러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걸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10년 전에 차를 샀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는 놔두고 그냥 윈도우만 갈아끼면 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윈도우는 냅두고 위에 네. 어플리케이션만 갈아껴도 돼요. 네네. 그럼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좀 과도한 비율 수 있겠지만 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 그러면은 피처폰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네. 정말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아이폰 3를 써본 사람이 과연 피처폰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 안 맞는 거예요. 피처폰을 만들던 그렇죠. 그런 생태계와 아이폰을 만들 때의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요. 제너레이션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연구진, 개발진, 공장, 협력업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아이폰 3가 나오고서 세계 1위 핸드폰 업체인 노키아 네. 모토로라 거의 3년 안에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정말 미미해요. 1년간 36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800만 대를 팔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훨씬 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가를 그냥 기대감으로 일단 좀 부풀려 있는 것도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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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이라고 할 때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감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게임 체인징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구글의 웨이모가 이렇게까지 상용화를 시키지 못하고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딥러닝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건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정말 양질의 라이다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받아내기 위해서 뭐 라이센스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아놓은 자동차에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양적인 데이터들이 모여서 딥러닝이 될 경우에 네. 진짜 라이다가 필요한 게 맞았을까? 라는 곳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날 수 있어요. 딥러닝 원래 구글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뺏겨가서 하고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은 야 딥러닝은 우리가 훨씬 잘하는데 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야 조금 더 불완전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면 우린 이것도 좋아.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아가는 그 속도가 웨이보는 야 우리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고 테슬라는 야 저렇게까지 레벨 2에서 주행 보조가 되면 이게 완전 자율주행하고 다를 게 뭐야? 라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하나 사오는 거기서 뭐 업데이트를 좀 해주고 뭐 부품을 하나 좋은 부품을 사오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다가 네. 테슬라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아키텍처 자동차 플랫폼 자체가 다르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하고도 그게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좋은 배터리를 사다 끼면 돼 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회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거기 뭐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 잠깐 들어와 보세요. 뭐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성능 얼마큼 나와요? 아 그럼 이거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했던 건데. 기존 방식이죠. 예. 네. 근데 테슬라는 파나소닉이랑 처음부터 합작을 했었고 지금은 아예 자기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 전달 동력 체계와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하드웨어 장치를 자기만의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앞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하나 바꿨더니 이게 안 되네. 하나 바꿨더니 이게 안 되네.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공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 회사들과 그 뭐 SDI, SK이노베이션, 그 LG하고 현대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뭐 해야 돼요? 네. 단순히 배터리와 차를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를 사서 공급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진짜 그 예를 들어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서 차 현대차가 갖고 있는 샤시 기능이라든지 이걸 같이 해서 거기에 전력을 갖고 있는 배터리까지 같이 넣어서 우리가 이거를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물리적 결합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화학적 결합인데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그게 예. 가능하겠냐 하는 건데 절박감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뭐 제한돼 있어서 오늘 그 지금 말씀 주제가 테슬라에는 있지만 현대차에는 없는 것이 뭐냐. 지금 권 기자가 말씀하신 거는 제한적인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 기존의 업체들은 그 하면 되지 않아요? 못합니다. 못한다. 예. 그렇게 뒤로 갈 수 없다. 예. 이게 이전에 레벨 2 기술이라 그런 거는 네. 뭐 레이더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뭐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거 쓰는 거, 예. 아니면 라이다 같이 비싼 걸 쓰는 거,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 레벨 2의 카메라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하는 걸 딥러닝을 통해서 고도화하게 되면은 사실상 완전 주행에 준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그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와서 더 이상 아무도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로 테크 쪽에서 그나마 좀 인정이 되는 데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칩셋 만드는 그래픽카드 그렇죠. 예.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오토파일럿에 칩셋을 같이 넣으면서 협업을 했고, 테슬라는 심지어 야 너네 칩셋도 나랑 너네랑 안 할래. 그냥 내가 바로 할래 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원래 그냥 칩셋만 하던 데인데, 야 우리가 칩셋을 줘봐야 딥러닝 같은 솔루션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서 자동차에다가 풀 세팅을 넣어주겠다라는 컨셉을 뭐 얼마 전에 젠슨 왕이 발표를 했고, 젠슨 왕 CEO가 발표를 네네. 했고, 여기에 첫 번째 파트너로 어제인가 그저께 다임러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안 붙고 기존 업체랑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데 기존 업체라는 그 다임러가 정말 쉽게 니네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가 아니라 이전에 그 BMW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OEM들은 여러 군데랑 협업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일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자동차에 테슬라를 따라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은 솔루션을 그냥 아예 엔비디아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쪽에다 의존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애플은 이미 나왔고 그 반대 진영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반대쪽 진영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예. 그래서 그나마 안드로이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저 핸드폰 업체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네, 큰 회사들도 진짜 될까? 될까? 될까를 보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삼성은 빨리 들어갔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먼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안드로이드 진영도 없고 안드로이드의 진영에 들어갈까 말까를 에 대한 판단도 못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예, 테슬라의 그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테슬라의 판매 목표를 보면 배터리 증설하는 걸 보면 되는데 1,000만 대 분량의 자동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작년에 36만 대 팔았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예. 네네. 뭐 저 폭스바겐이 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다 합쳐서 전기차 판매량이 220만 대밖에 안 돼요. 네. 연간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연간으로 자기 혼자 팔겠다고 계획해놓은 그 배터리 용량만 보면 1,000만 대가 넘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기차가 1,000만 대 이상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 전환 비용은 자기는 계속적으로 전환 비용을 지불하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코리아 어벤져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아까 기술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잘 만드는 현대차와 뭐 칩셋, 메모리 쪽, 뭐 IT 삼성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뭐 전장을 하고 있는 하만, 뭐 그리고 배터리를 하고 있는 LG화학 이런 기술들을 진짜 유기적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한 회사처럼 완벽한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테슬라에 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 평생 안 해본 그 유기적 화합을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서 설사 총수들이 만나도 조직이 합쳐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제가 너무 큰데요. 그러면요. 네. 오늘은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 현재 주가가 오늘 보니까 985달러예요. 지난번에 네. 1000달러 넘었는데, 그러면 권 기자 말씀을 지금 들으면, 물론 주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기존의 자동차주들은 소위 버리고 테슬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네, 뭐 고평 주식에 뭐 등락은 했지만 테슬라로 가는 게 맞아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네. 가격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정말 내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거래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완벽한데, 이게 언제 될지, 어느 정도 속도로 될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짧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굳이 테슬라를 보여야 될 필요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변동성 큰 종목들은 네. 좀 위험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모빌리티 변화의 트렌드를 계속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1,000달러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그 뺏긴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얼간 애널리스트가 2만 2천 달러가 불렀던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언제까지라고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뺏긴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그거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보시고 이거를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1,000달러가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유기적 화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해내느냐 못하느냐, 변화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군요. 예, 그 월에 몇 대 팔리고 상반기에 몇 대 팔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저는 유동성 오히려 더 보시는 게 낫고 망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단기적인 대응에는 적절한 것 같고 그 방향성을 꾸준하게 끌고 갈 리더십이 있는지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테슬라에는 있지만 현대차에는 없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테슬라 얘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못합니다. 니콜라 얘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해야 될 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다음 때 기회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